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오! 학교 다닐 때는 안 탔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예 안 탔어? 네. 제가 순진해가지고 나도 안 탔어. 스무 살 때? 스무 살 때 이제 한참 이제 펌프가 오잖아요. 면허도 땄겠다. 이소를 스무 살 때 땄다고? 아니요. 운전면허가 일단 운전면허를 따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젊은 나이에 오토바이가 끌리다 보니까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중간에 잠깐 쉴 때 그때 이제 제 가진 돈을 먹고 부모한테 쫄랐죠. 엄마한테 오토바이 사달라고. 그럼 군대 가기 전이네? 전이죠. 네. 예전에 퀵서비스 했다고 대충 던졌잖아요. 퀵서비스? 네. 그래 퀵서비스 잠깐 했다고. 네. 잠깐 했다고. 네. 진짜 잠깐 했어요. 그때 그게 처음 탄 거예요. 아 그럼 20대네? 네. 21 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퀵서비스를 일을 할 거니까 사달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졸고 졸라서 당장은 안 했어요. 한참 졸랐어. 엑시브 그 당시 80만원이었을 거예요. 새 건 아니었고 짐대랑 딱 달고 그때 지금 여기 유통상가 여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2층인가에 퀵서비스 그 배달하는 거 딱 여기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거기 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했죠. 한두 달 정도 했나? 한두 달? 네, 길게는 안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콜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사무실 추고 일찍 가서 오다 받아가지고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화물이랑 퀵 그거를 하잖아. 부지런한 사람들은 돈 번다고 했어. 아, 그건 맞아. 그래가지고 성실한 사람 먼저 일 주고 그런 것도 있잖아. 이제 너무 오다 딱 좋은 거 주고 편한 거 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마스 퀵 그다음에 뭐 힐톤 뭐 라보 뭐 다마스 다 했었는데. 오토바이 퀵이 저까지 해서 두 대인가 세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있잖아. 그때 당시에 나도 오토바이 처음 탔어. 아, 그 정도지. 제대하고 나서 23살인가? 그때 오토바이 처음 탔단 말이야. 네. 아, 마그마. 마그마. 마그마 네. 125. 그때 오토바이 퀵이 처음 생겨나가지고 내가 이거 타고 동네 돌아다니잖아. 아저씨들이 차 세워가지고 명함을 일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자기 서울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하니까. 왜냐면 차 갔다. 짐대만 달면. 짐대만 달면 바로 현장에 뒤 가능하니까. 오토바이 막 세워가지고. 그때는 일이, 그 오토바이 퀵이 없었을 때야. 그죠. 나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샀고, 너는 그냥 저는 업무용으로. 일로 산 거죠. 업무용으로 산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핑계였고. 오토바이 타고 싶었어. 타고 싶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처음 입문해. 입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때 아, 한번 접했고. 네, 접했죠. 접했고. 이소도 따야 되고. 네. 배기량도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이소는 언제 딴 거야, 그럼?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대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 그 이소를 딴 이유가 뭐야? 결혼 준비하는데 이소를 왜 따? 일단 또 오토바이 또 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어차피 대형 면허도 있다 보니 웬만한 면허를 다 갖고 싶어서 뭐 레카도 따고 싶고 막 하는데 그건 아직 안 땄고. 이소를 꼭 타고 싶은 거예요. 결혼 준비하는데도 와이프한테 뭐라고 혼났어요. 응? 결혼 준비하는데 무슨 뭐 오토바이 면허를 왜 따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꾸사리 들으면서 딸 건 다 땄죠. 그러면 거의 그때 나 만났을 때 마그나 가져왔을 때 그때 그게, 처음이네. 네, 그게 첫 임무니. 대백이랑 네. 레저용으로. 네 맞아요. 그때가 처음인 거예요. 거의 뭐 비슷하네. 네. 마그나 750을 그때 산 이유가 뭐야? 마음은 알차를 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알차를 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땡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결혼도 했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클래식 바이크 뭐 그런 거를 아메리칸 바이크를 알아보다 보니 미라지도 봤었고 다른 거 봤는데 다른 건 다크가 너무 센 거예요. 우연하게 접한 게 마그나인 거예요. 원래 알던 차는 아니네. 알던 차 아니죠. 그래서 보다 보니 이제 그 마그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단 cc도 750cc에다가 일반 아메리칸 바이크보다는 약간 좀 스포츠성으로 좀
가속도 잘 나가고. 딱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만 쭉 알아봤죠. 내가 옛날에 마그마 125를 탔기 때문에 마그나 125에 대한 정보는 조금 있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 알고 있었고 관심도 있었던 중에 너를 처음 만났는데 그치. 동방에서 실제로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을 못 봤단 말이지. 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 차 괜찮아요? 아니면 뭐 탈만해요? 하면서 이제 물어본 맞아. 거야. 왜냐면 그때 마그나 750 4기통에다가 엔진 자체는 뭐더라 약간 네이키드성 엔진이잖아. 스타일은 그냥 아메리칸 스타일이고 나가는 그러니까 알차 엄청 나가고 그리고 뭐 알차 잡는 뭐 아메리카노 뭐 그런 얘기 많잖아. 그래가지고 알고 있었던 중에 이제 차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은 거지. 왜냐면 진짜 차가 궁금하니까. 혼자 가가지고 혼자 놀러가가지고 심심해가지고 아니, 괜히 말 걸고 막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 차에 관심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였어. 그래서 뭐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 그때 이제 처음 가져온 거지만 부산에 그게 뜬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간색을 좋아하는 데다가 빨간색에 외관도 깔끔했었고 그래서 가격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추 딱 맞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부산 쪽으로 코를 잡고 내려갔죠.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백이랑 처음 타본 거잖아요. 그래서 시승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게 처음 타는데 시승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감을 안 와. 솔직히 시승은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 개인 뭐 저기 할까봐 시승 못하고 그냥 이제 RPM만 좀 땡겨보고 엔진 소리 괜찮나 들어보고 그거 보고 뭐 어디 오일류 있나 없나 그거 보고 시승 안 해봐도 될 것 같다고. 타면서 뭐 좋았던 건 뭐야? 뭐 이렇게 그렇게 일단... 막 엄청 오래 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막 워낙에 이제 기계를 잘 만지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나하고 성향이 틀리게 그 좀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타다가 망가지면 고치고 이런 타입인데 너는 뭐 시트도 커스텀하고 뭐 아무튼 뭐 정비도 되게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 타면서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웠다. 일단은 포지션이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완전한 아메리칸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이키드도 아니고 장거리가 거나 좀 주행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허리 쪽하고 제가 지금 처음인 것도 있겠지만 앉았을 때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어요. 순정 말고 만약에 앞에 또 다른 스텝 이렇게 편하게 올리거나 하이웨이 패드 그거를 달았거나 아니면 핸들을 뭐 갈매기처럼 조금 내렸거나 뭐 하면은 편했을 것 같죠.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원래 갈매기 핸들 내린다고 했었어. 그러다가 바꾼다고 하다가 이제 그냥 근데 포지션이 애매하다 보니까 달리는 건 진짜 잘 나가요. 땡기는 대로 이제 아차처럼 이제 한번 축축 치거나 하는 것도 있고 좋은데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서 조금 장거리 갈 때는 허리 쪽이 좀 무리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연비 기억나? 연비 한 15, 16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5, 16이나 나왔다고? 그리고 정비한 건 따로 없었지 그때? 정비는 많이 했죠. 정비 많이 했다고? 자잘한 것들. 자잘한 건 뭐였어? 뭐 체인 갈았나? 아, 체인은 안 갈았고요. 타이어 교체했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클러치방 있는데 보면은 그 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고기 옆에서 오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솔직히 안 해도 되는 건데 신경 쓰여가지고 새로 그거 가는 거죠. 새로 갈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오일이 거기 조금씩 위로 안 올라오고 그거 하고 뭐 플러그 같은 거 교체했고 그 다음에 트랜스 교체했고 자막 코일? 그 기본적으로 뭐 오일 같은 거 모듈 300으로 해서 다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팔았다가 다시 산 게 엑스포. 그러니까 원래는 CB1300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슈퍼볼더를 말고 옛날 그 SF 해가지고 슈퍼포라고 해서 그걸 사고 싶었는데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접한 게 엑스포, 현대 엑스포라는 게 CB1300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엑스포로 약간 시선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지치기 모델이잖아. 그지? 그 현대 그 스타렉스 가지치기로 리베로 나온 것처럼 가지치기로 나온 거지. 똑같은 차인데, 그지? 그거는 가져올 때부터 나랑 같이 가져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고치다가 결국은 팔긴 했지만. 그냥 나 켜요. 시동 걸어요? 시동 걸어? 진짜 걸어? 시동 걸어? 걸어.
내가 일부러 내가 그거 어? 해놨지.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너는 네. 그 바이크 미들급이 됐든 아무튼 입문해가지고 탄 게 다 네. 4기통이다. 그죠. 그지? 네. 아예 2기통을 접해보지 못했네. 네, 2기통은 싫어요. 네. 싫어? 네. 아, 그냥 소리가 네. 싫어? 소리도 그렇고, 아, 그리고 2기통은 뭐 끌리지는 않아요. 끌리지가 않아. 아니, 근데 그게 2기통이나 4기통이나 네.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어야 아 나는 이래서 2기통이 싫어 이래서 4기통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일단 소리부터가 이제 뭐라고 해야 할까 좀 네 개가 치는 거랑 두 개가 치는 거랑 이게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좀 거칠지. 그래서 좀 그게 좀 결국은 소리네. 네. 성능은 사운드 사운드잖아. 네. CB 1300 결국은 사고 싶었다가 못 사고 X4를 샀잖아. 그쵸. X4하고 CB1300하고 시세 차이가 뭐 두 배까지 나. 두 배까지 안 났죠. 1.5배? 네. 거의 1.5배 났는데, 매물이 없어서 못 산 거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그럼 약간 프리미엄이 붙었을 수도 있겠네. 네. 아, 물론 4기통 감성도 좋지만. 맞아. 이게 사실, 연식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볼 수가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은, 사실 정비성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간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노력, 금전적인 노력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려면 너무 약간 소위 말하는 화석 바이크는 조금 근데 일단 혼다는 내구에 혼다라는 그 타이틀하고 그리고 일단은 1300cc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이 기변할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이 cc에서는 거의 뭐 최고급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변병은 안 생기는 거고 요즘 바이크보다 옛날 바이크 디자인이 더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요즘에 너무 뭐 날카롭기도 하고 막 카울도 솔직히 전 요즘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인데 장난감 모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내가 갖고 싶었던 레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상황 경제적 상황이 안 되거나 뭐 하든지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사는 거거든. 근데 나는 오토바이는 그런 생각이 없어.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사라고 하면 뭐 가크렌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은 또 있다. 근데 가크렌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친다고 하면 내 손이 어차피 못 닿으니까 정비를 맡길 수는 있겠지. 맡기면서 뭐 아니면 정비하면서 탈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오토바이는 자신이 없어. 이게 오토바이는 실제로 내가 믿음 가는 미케닉이 없어. 아, 이 사람은 뭐 한 100만원을 주더라도, 100만원 줘서 뭐 정비를 시키더라도 믿을만 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가져와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자동차는 있거든. 자동차 솔직히. 많고. 많고 어느 정도 시세도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좀 눈탱이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오토바이는 그게 없잖아. 실제로 내 주변에서 누가 정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뭐 화석 바이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 화석으로 가긴 어려워. 이 오토바이 화석을 왜 꺼려 하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나갈 일은 솔직히 크게 없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자동차는? 네. 엔진 나갈 일이 크게 없지만 오토바이는 엔진이 주잖아요. 뭐 좀 큰 금액 들어간다. 그럼 무조건 엔진이에요. 무조건 엔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두려운 거지. 차라리 이제 엔진에 한번 돈 솔직히 크게 든다고 했을 때 들어나면 그래도 그 뒤로 10년이고 20년이고는 짱짱하니까. 내가 자잘한. 네. 근데 자동차는 솔직히 엔진 외에 미션이라든가 뭐 그 외에 이런 부속품들이 고장나서 다 비슷한 금액이지. 맞아.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거의 그런 거예요. 근데 자동 오토바이는 엔진에 예를 들어 300만원 투자했다. 그럼 뭐 벨트 30만원, 뭐 그렇죠, 20만원 그렇죠. 이런 식이다 이거지. 대부분 엔진에서 뭔가 세팅이 잘못되고 아니면 주인 바뀌면서 계속 폭탄 돌리기 하다가 한 방 때려 맞을까봐 그런 거거든. 차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연식을 나도 솔직히 좀 땡기는 거고 뭐 90 그때 내가 얼마 전에 검색해 봤더니 내가 혼다 골드윙 탔을 때 그게 99년식인가 98년식인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타는데 문제는 없었어. 네.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정비를 시키려고 하면은 큰 돈 들어가. 어. 미션에서 뭐 60만 원, 네. 뭐 해서 뭐 얼마, 뭐 이렇게 들어간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땡기는데 가속이 안 되고 RPM만 올라간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아, 미끄러지 나갔네. 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애들 말로 스베친다고 하잖아. 네, 미션 슬립. 어, 슬립 나잖아. 딱 그 순간, 아, 요거는. 아, 팔자. 어, 빨리 이거 발 빼야 된다. 네, 네. 그래가지고 뭐 적당한 내고 해가지고 업자한테 넘겨버렸단 말이야. 아, 업자한테. 어, 업자가 와서 가져갔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때려 맞으면 크게 그건, 맞으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 그러니까 화석을 보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좀 돈은 싸게 드리고 싶은데 뭐 알차라든가 좀 베개랑 높이고 싶은 뭐 그런 마음. 그래. 조금의 비싼 걸 모아서 살려다 보니 결국에는 신차는 못 사고 뭐 거의 좀 화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마음이야 당연히 새 차 뽑고 그래, 싶고 마음이야 새 차 사고 싶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래서 화석도 가는 거 아닌가. 맞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결국은 경제적인 경제적인 그게 거야. 그게 좀 크죠. 어, 내가 뭐 다달이 아니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미들급이나 리터급을 타고 다니는 상황에 뭐 굳이 신차를 깐다고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우습잖아. 맞아. 근데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솔직히 이거 자동차도 그 정도 금액이면 사는데 그게 자동차만큼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러면 그 2천만 원, 3천만 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갖고 싶으면서 그냥 감가 상각만 되는 거죠. 그래 뭐 슈퍼카 사는 거랑 뭐가 틀려. 슈퍼카 2억짜리 뭐 사가지고 데일리로 못하는 거 똑같잖아.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4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데일리로 못하고 주말에 타려고 하면 비 오면 못하고 타려고 하면 집안 행사 있어서 못하고. 맞아. 그러면은 결국 뭐 3천만 원짜리 어디 묶여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울해가지고 파적파고 진짜 개 중에는 뭐 어디도 돼서 메인 바이크 뭐 새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진짜 옛날부터 로망이다 라고 해서 뭐 하나 화석 하나 구매해와서 뭐 어쩌다 한 번씩 타는 좀 소장하는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 나머진 자금력의 문제 아닌가. 지금은 못 하고 있어. 지금은 이제 시티백을 타다가 시티... 이제 효성에서 나온 에스코트. 그렇죠. 이제 6,000km 조금 넘은 신차죠. 어, 거의 신차지. 내가 다시 너한테 가져온 시티 에이스하고 효성 SNT 모터스의 에스코트를 비교하자면 일단 시티 에이스는 2만 몇 킬로 정도 탔잖아요. 그래서 엔진 잔 진동도 심했고 지금 이 에스코트는 이제 신차 그 컨디션이 남아있는 상태에다가 시동 걸어도 일단 소리가 조용하고 땡겼을 때 진동도 덜하고 그리고 확실히 두 개를 비교하자면은 이 효성께 땡겼을 때 약간 한번 확 치고 나가는 느낌. 실제로 나도 저번에 한번 바꿔 타봤잖아요. 카페 갈 때 만약에 같은 값을 주고 사면 난 에스코트를 살 것 같아. 그쵸. 그냥 똑같은 배기라는데 아니지 조금 더 높지. 113cc. 어, 113cc. 에이스는 108cc. 108cc에 113cc.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배기판상 80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이 느낌이 완전 틀려. 그냥 뭐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한 250cc 타는 그런 느낌으로 쭉쭉 나가. 연비가 좀 떨어지잖아. 연비가 좀 떨어지는데. 아, 연비가 떨어진 건 인정해야 돼. 왜냐면. 그건 맞아요. 어, 너랑 나랑 똑같이 탔는데 나는 절반인데 너는 쭉 떨어져 있었잖아. 속도도 비슷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뭐 해봤자 뭐 몇백 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해봐야 뭐 1, 2천 원. 물론 이제 시티 에이스가 연식이 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손볼 게 더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쵸. 확실히 에스코트가 안정성이나 주행감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땡길 때 진짜 너말대로 신차의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냥 쭉쭉 밀어나가고 근데 뭐 정비성을 논하자니 정비성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직접 정비를 하려고 뜯어봤으니까 나는 정비성을 논하자면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내가 안 고치니까 맡기고 말자는 주의라. 본점을 내니까 어, 맡겨야지 왜 어떻게. 그리고 이거 CTS나 이런 것들은 맡겨도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잖아. 맞아요. 10만 원 미만? 뭐 한 3, 4만 원에 뭐 고치고 3, 4만 원에 뭐 고치고 하니까
차라리 기름 묻히는 이 맡긴다 이거야. 근데 너는 돈을 떠나서 직접 고치는 걸 좋아해서 그 맛을 하는 거니까 막 뜯어봤잖아. 네. 그 뜯어봤을 때 그 정비성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히트에이스는 몇 개 암플로 두 개 암플로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얘는 한 열 개 이상을 풀러야 얘가 걷어내는 거야. 이게 하나를 빼기 위해서 주변에 붙어 있는 걸 다 떼어야 돼. 실제로 뜯었다가 못 고쳐서 도로 닫은 정도? 그건 세네 번 넘죠. 넘지? 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포기하고. 앞으로 이제 뭐 타고 싶은, 어떻게 타고 싶다, 어떤 걸 타고 싶다, 앞으로 어떤 걸 타고 싶다. 솔직히 뭐 자금력에 뭐 문제가 없이 그냥 꿈의 바이크다. 그러면은 알차를 한번 타보고는 싶어요, 다시. 레플리카로. 네. 리터급 알차를 타고 싶다고? 네. 야, 하야부사라든가. 아, 그럼. 최소 그냥 1000cc 정도? 하야부사 1300cc인가? 네, 1300. 거기서 뭐 일단 마오라가 쌍마오라에다가 그리고 일단 베이라노 높고 왜 알차잖아요. 지금까지 알차는 일부러 안 탔었는데 나중에 뭐 꿈의 바이크다라고 하면은 알차로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면 몰래라도 타고 싶어? 그럼요. 차곡차곡 딴 주머니 차야 되잖아. 네. 내가 모임에서 갔는데 몰바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많이 그거를 장비나 뭐나 자기가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겨놓고 맨몸으로 출근하듯이 와가지고 싹 갈아입고 타고 다시 회사 가서 싹 갈아입고 퇴근한대. 아니 그 집으로 간대. 그 그렇게 타는 사람도 있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만약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 좀 먼저 그건 탈 거다라고 일단 얘기할 것 같고 지금은 갖고 있잖아요. 애초에 없다가 힘들게 힘들게 얘기를 해서 이제 얻어냈으니까 이거를 이제 처분할 수는 없고 처분하는 순간 이제 그게 끝이기 때문에 처분 아니고 무조건 업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로. 네, 업그레이드로서 계속 일단 내가 안 타더라도 일단 갖고는 있어야 되는. 그래도 한 400cc 정도만 돼도. 아 그럼. 그지. 지금 뭐 300cc만 돼도 요즘 차들은 300cc만 돼도 커터급만 돼도 잘 나가니까 현실은 Q3 Q3 현실은 Q3 Q3 무시하냐?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현실은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Q3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 자금력이 문제로 인해서 언젠가는 같이 한번 1박 2일이라도 박투어 한번 갈 수 있겠지. 얘가 좀 큰 거잖아. 내가 좀 클 때까지 내가 충분히 갖고 있을까 모르겠다.